보고 갑시다. 자, 신초가 바뀌죠. 이것도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 받아요. 자, 신초가 바뀐단 말은 결국 열매가 색깔이 난다. 열매가 뭐 비대가 된다. 뭐 어떤 변화, 열매의 변화가 온다는 뜻이니까. 물론 뿌리의 변화가 와서 신초가 바뀌는 케이스도 있죠. 자, 아무쪼록 신초가 얇아지고 떨어집니다. 잎색도 빠지고. 자, 그리고 이제 잎색이 빠질 때 요거를 이제 커버 해내야 돼. 그러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커버 못하면 아예 심하게 무너진다. 이게 기준이죠. 이게 종자에 따라 특성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아, 그게 어렵다. 꽃 보면서 꽃이 계속 끊긴다, 안 들어온다 싶으면 물을 한번 더 줄까 말까 판단해요. 꽃을 만드는 건 결국 강합성입니다. 자, 잎색 강합성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먼저 판단하고, 자, 꽃은 분명히 형성되는데 안 핀다 그러면 물을 한 번씩 더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뭐 쟤들은 하여튼 됐고 됐고. 있긴 있어. 있는데 이 종자 특성이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요. 이게 종자에 따라 특성이 존재해. 그래서 이게 조금씩은 방향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참고하세요. 끝까지 가볼까? 이게 탄산솔이야, 탄산솔. 자,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자, 참고하세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상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봐요. 자, 꽃과 열매가 한 번씩 주춤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론적으로 입줄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게 항상 기준점이야. 자, 제가 이거 열매, 1m에 열매 몇 개 달렸나, 이렇게 계속 세리락 하죠.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1m에 꽃은 몇 개 있노, 이것도 중요해요. 자, 꽃이 피냐, 꽃이 있냐, 없냐. 이해가 됩니까? 꽃이 없으면, 참에 어디 달립니까? 그죠? 이거 봐봐요, 봐봐요. 이게 저는 계속 습관을 만드는 거야, 습관을. 결국은 습관이 쌓여서 결과물이 생기는 거야, 결과물이. 그리 정말 간단하잖아. 요 1m 여기에 꽃이 몇 개 있고, 야가 나중에 피겠나 안 피겠나 이게 체크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안 피면 결국은 이 참외가 안 달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잎을 딱 보면서 각이지냐 둥그냐 딱 체크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얇냐 두껍냐, 이 세포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거 딱 체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제 강합성을 논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식과 영양 생장의 밸런스를 논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게 기준이야. 이거 뭐, 1m 안 탱기에 뭐, 20개, 30개 달렸다? 그게 기준이 아니래도. 항상 10개, 15개. 층층이 달리면 돼. 왜? 상품성을 높이려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아기자기한 걸 해내야 돼. 이런 아기자기한 걸. 자, 그러면, 봐봐요. 꽃은 있는데, 얘들이 원하는 게 안 핀다. 그럼 뭐가 문제야? 뜨겁다는 거겠지. 물이 한번 끊긴다는 거겠지. 에이, 잎을 봤을 때 지금 물이 끊겨 테두리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관찰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다 되는 거야. 그럼 우린 뭘 해주면 되냐? 어? 더 뚫을까? 어? 한 번씩 물을 더 줄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 이론이야. 계속 꽃이 피고 참외만 날리면 그 다음은 물 한번 더 줄까 말까, 질소를 어떻게 할까 말까, 이것만 계속 판단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자, 그게 답니다. 우리 열매님이 잘 달리냐 안 달리냐 체크하면서. 자, 이상합시다. 저는 분명히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만의 얘기를 합니다. 부디 응용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자, 또 봐요. 자, 저는 계속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계속 농가에 다니는 겁니다. 자, 성장을 하고 싶어서. 같은 얘기예요. 1m만 한 10개 딱 체크해봐요.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죠? 1m에 열매가 몇 개 달리노? 꽃이 피나 안 피나? 이런 것만 체크하면 돼. 그리고 대가리, 신초 대가리 딱 보고, 아이고 니가 고생이 많다잉.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우리 색깔 봐라.
안녕. 아따 얘도 엄마 빤빤하다. 한 개 얻어가야 되겠다. 자 그럼 내고 진짜 보이지 않나요? 저만 보이나? 꽃이 끊기는 걸 저만 보입니까? 이거를 봐야 돼. 꽃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어? 5월달 쉬는 거지 뭐. 어? 그런 겁니다. 이게 종자 이름 뭐더라? 요새 제가 이제 종자에 따라 이제 맛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걸 지금 체크하는 중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성주 참외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자, 포인트 보이죠? 포인트. 자, 계속 포인트 잡아요. 2, 3월과 4, 5, 6월은 작황이 다른 거예요. 태양이 일단은 우리 편입니다. 일단은. 그리 우리는 그 태양 덕에 강합성이 잘 되는구나. 개 덕에 물만 잘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약하면 아따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됐다. 자, 늘게요. 이상입니다.